이 산 저 산 꽃이 핀. 일제감정기 민초들의 한 서린 동극은 가슴을 저리게 합니다. 찾아왔건만. 뮤지컬 아리랑의 이야기입니다.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첫 선을 뵌 작품은 일제 감정기를 살아냈던 민초들의 삶과 사랑 그리고 투쟁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파란의 삶을 살아간 이들의 이야기는 대한제국말 전북 김제 축산면을 배경으로 시작됩니다. 수국이는 내 색시다. 그럼은 얼른 데리고 가든지. 명랑한 수국과 웃음기 많은 특권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죠. 너는 옥비구나. 오 선생님이세요? 이 옥비는 쓴바구 캐러 가요. 댕기랑. 나는 특보의 동생 옥비와 양반가 출신 수익 역시 서로를 흠모하고 있습니다. 수익의 몸종이었던 치성만이 수국을 연모하며 애를 태우고 있죠. 음석에서 노랑내가 난다든지. 그러다 어느 날 일본의 나라가 빼앗기자 이들은 비극적인 운명에 휘말리게 됩니다. 서막은 수국의 오빠이자 강골댁의 아들 영근이 빚 20원에 하와이로 팔려가면서 시작됩니다. 그 사이 지성은 일본 첩보원 학교를 졸업하고 돌아와 친일파가 되고 수익은 만주로가 독립군을 이끕니다. 일본의 앞잡이가 된 지성은 독립군 수장이 된 수익을 잡기 위해 그의 행방을 쫓고 그 과정에서 광골댁을 죽음으로 내몹니다. 일본의 마수는 조선의 딸들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미선소에서 일하던 수국은 감독관에게 유린을 당하고 이에 분노한 특보는 주먹을 휘둘러 옥에 갇힙니다. 아무것도 아니오! 때는 꽃이오! 죽다도 죽지 마라! 특보의 동생 옥비는 그런 오빠를 구하기 위해 감찰국장에 첩이됩니다. 옥비야! 죽이면 안 돼! 쓰러지면 안 돼! 이 틈을 타 지성은 수국을 협박하고 강제 동거를 시작하죠. 결국 수국은 그의 아이를 갖게 되고 맙니다. 작품은 일제의 만행과 고통 속에서 삶을 이어가는 민초들의 삶을 생생하게 재현했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울컥하지 않을 수 없는 한과 아픔이 서려있죠. 재산은 강탈당하고 정춘은 20원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제국주의의 칼날 앞에 여인의 꿈과 사랑은 짓밟히고 육신마저 찢기고 말죠. 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 아리랑은 밟히고 밟혀도 살아가려는 이들의 끈질긴 삶의 의지를 담고 있죠. 내 청춘도 날 여름이 가고 판소리와 앙상블을 통해 전해지는 아리랑 곡조는 그래서 더욱 제어할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합니다. 12권이나 되는 원작 소설을 160분짜리로 짜임새 있게 압축한 연출의 힘도 돋보이는 작품이죠.
무엇보다 자기적으로 관객들에게 눈물을 호소하지 않는 연출법이 좋습니다. 담담하면서 무게감 있는 연출의 완성이라 할 수 있죠. 그래야 보자! 심창에 부르자! 해방이 올 때까지는 지치지 말아야 돼! 배우들의 연기력과 가창력 또한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주연 멤버들이 대거 무대에 선 만큼 배우들은 안정적이고 탄탄한 열연으로 극의 몰입감을 높여줍니다. 고생이 그리 되었노 참아. 특히 강골땡 역을 맡은 김성녀의 연기와 판소리는 작품의 최대 백미입니다. 그의 풍부한 성량과 호소력 짙은 연기는 극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죠. 땅을 딛고 일어나라. 뮤지컬 아리랑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